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관심 종목 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볼 종목 이 LS 머트리얼즈 제 종목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어제 제가 일요일 날 잠깐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상장 하루 전날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좀 켰습니다. 요즘에 이 IPO 종목들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큰데요. 더군다나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12일 날 내일이죠. 단독 상장입니다. 단독 상장이고 일반 청약에만 무려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이제 필 에너지, 그 이후에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116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는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뭘까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통주식입니다. 유통주식.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유통주식이 총 1970만 주예요. 1970만 주고, 이 중에 개인 물량이 360만 주, 기관 외인이 1600만 주를 가져갑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개인 물량이 36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기관 외인 물량이 1600만 주씩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보다 기관 물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외인이 주가를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 요걸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우선은 상장 당일 날 예상되는 흐름은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얘네들이 끌어올린다고만 먹으면은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기존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죠. 중간에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물량을 이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다 던지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급 체크. 기간 외인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내일 상장과 동시에 좀 보셔야 될 거는 시초가예요. 시초가. 공모가가 6,000원이죠. 6,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100% 이상 떠서 시작이 될 확률이 높아요. 12,000원부터 시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기관과 외인들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요거를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관 외인 물량이 무려 1,600만 주나 되다 보니까 상장 첫날에 예를 들어 뭐20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요 보유 물량들 중에서 절반 이상, 절반이면 한 800만 주 정도 되죠. 이 정도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첫날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갔다가도 다음날 쭉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날 바로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수급 체크,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는 필수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비슷한 예로 최근에 보시면은 뭐 그린 리소스나 에코아이 이런 종목을 좀볼 수가 있는데, 그린 리소스 어땠나요? 상장 첫날에 급등이 나왔죠. 급등으로 쭉 올라가면서 다음날 쭉 빠집니다. 급등 후쭉 빠지는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요 자리에 보시면은 여기 물량 보이시죠? 요 자리 다 물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량 던지고 빠져나가는 건데, 이때 첫날에 보시면요, 첫날에 매도 물량 얼마나 나왔나요? 거진 한 100만 주. 100만 주 가까이 나왔어요. 개인들 받아 먹었지만은 다음날도 계속 매도 물량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거 물량을 다못 받아가고 쭉 빠지는 패턴으로 이어졌던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에코아이 보면요, 에코아이도 좀 비슷합니다. 에코아이 같은 경우도 첫날 급등, 다음날 좀 올라 시가에 좀 올라왔다가 쭉 빠졌죠. 이거 마찬가지로 물량 여기에 다 많이 몰려 있고요. 또이 자리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물량들 여기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첫날에 매도 물량 얼마나 왔나요? 거의 130만 주 가까이 나왔어요.
개인이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받아갔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물량 빠지면서 경우 못 받아가고 쭉 하락 추세 이어졌는데 요 에코아이 같은 경우 특히나 유통 물량이 250만 주밖에 안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첫날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개인들이 이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쭉 빠진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 기관하고 외인 매도 물량 체크 꼭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얘네들 보유 물량이 1600만 주예요. 개인 36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잘못하다 보면은 요런 자리에 물려서 오랫동안 묶여 있는 상황이 나올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흐름은 상장 당일날에 한 100% 내외로 주가가 상승하고요. 이제 매도 물량이 얘네가 지금 1600만 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1600만 주. 이 중에 최대로 나온다 해도 한 3분의 1 정도? 한 500만 주 전후로 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날 추가적으로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처럼 꾸준한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 다만 반대로 200% 이상 급등 나오고 매도 물량이 절반 이상 50% 이상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올라갔다가도 에코아이나 그린리소스처럼 쭉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요 부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전지 섹터주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높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호재거리가 좀 많은 종목이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 IPO 종목이잖아요. 이 IPO 종목들은 뭐 주가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영업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기관과 외인 이 기관과 외인의 수급 말 그대로 자금이죠. 여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보통은 상장 이후에 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이 한 달 정도는 이 기관과 외인의 이 자금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바로 다음날 쭉 빠진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인의 매도 물량 실시간 거래량이죠. 이거 체크 꼭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쭉 올라갔다가 요런 자리 물려가지고 한동안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 그리고 실시간 물량 체크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종가가 어떻게 끝나는지 종가를 알아야지 다음날 주가 흐름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리고 시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은 이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수익은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시고 뭐 주부님들이시고 다들 바쁘시잖아요. 언제 요 거래량 체크해서 언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합니까? 저처럼 하루 종일 주식창 볼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로 전업 투자자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사실상 신규 상장주 특히나 이 IPO 종목들은 대응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올라가면 400%까지 올라가는데 저도 까딱하면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4096번에 9493번 요 번호로요. 구독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물량 체크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 문자 다 발송을 해드려서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대응 다 도와드릴 거고 제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 자료 보내드린다고 해서 뭐 따로 돈 받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요. 제 이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이 실시간 대응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010-4096-9493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꼭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 바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장도요, 뭐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라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잡으면은 빠졌을 때 물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렸을 때 요런 자리에 눌림목 자리 나오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 신호 다 잡아드릴 거고요. 또 올라갔다가 빠졌다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고점 찍고 다시 이제 수급 좀 빠질 때 요럴 때는 당연히 매도 사인 드리면서 뭐 짧지만은 요런 식의 수익도 다 챙겨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같이 합니다.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종목 대응 전략이라든지 단타, 스윙주 매일매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단타는 한 1에서 2거래일 정도, 스윙주는 한 2주 내외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으로 요것도 승률이 한90% 이상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을 챙겨 드리는데 이 텔레그램 방도 마찬가지로 입장하신다고 해서 돈 받거나 그러는 거 아니고요. 똑같이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는 거고 대신 이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하나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위에 있는 이 번호 010-4096에 9493번으로 구독의 숫자 1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바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난 텔레그램 방 필요 없고 그냥 이 종목 내일 상장되는 이 LS버트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자료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 상장하는 이 LS 머트리얼즈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기술과 이제 미래 성장성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 자체가 IPO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 수급 체크랑 실시간 대응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리는 이 실시간 대응 자료로 해가지고 올겨울 수익 좀 보시면서 따뜻한 산타랠리로 행복한 한해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